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가족은 건들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이 가족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병우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뭐 인사 관련해서 압박을 가한다거나 뭐 세월호 관련해서 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것,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다 가족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족회사 정강 내부의 횡령 문제, 그다음에 아들 또 의경 꽃보직 문제도 하나 있었죠. 거기다가 지금 화성 땅 차명 보유 부분은 거의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중형이 선고될 만한 그런 범죄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안에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가족들도 일괄적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병우석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마도 오늘 늦어도 내일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우병우석을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한 이후에 가족들도 전부 일괄 기소를 할 방침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뭐 국회에 출석을 해서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전 수석이 가족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다. 또는 뭐 법인 운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마세라티 1억 7천만 원짜리, 포르쉐 2종 2억짜리 하고 포르쉐 911, 그다음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거 다 생소한 차들입니까? 포르쉐나 렌지로버는 네. 저희 게 아니고 네. 처제나 뭐 하여간 그쪽 겁니다. 아, 가족 소유다. 본인은 저 이용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처제랑 이용한 적이 없다. 우리 집이랑 처제 집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뭐 고급 승용차를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그냥 국민 여론으로 조금 비판받은 면이 있긴 한데 가족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뭐 처제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변명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였어요. 말씀, 뭐, 국민들 여론을 건드렸다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자기 가족을 챙기는 모습, 이런 발언이 나오면 사실 인간으로서 동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우전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국정농단 사태나 그동안에 그가 보인 행태나 여러 가지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개 석상에서 자기 가족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적 역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네. 앞서서 그 아들 뭐 보직 이야기도 나오고 처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면 집중해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보호하려는 입장, 또 아들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 예전에 그 여기자 노릇 보거나 여러 가지 네. 사건들처럼 개인적인 감정 좀 드러나는 행위들이 그동안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런 발언들이 과연 그우전 수석의 입에서 나오고 여론을 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가족 이야기를 뺄수 없는 너무 그 치밀한 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얼마나 그 검찰 조사에서 그 영향력을 미칠지는 네.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저 포토라인에 선 사람의 입장에서 마치 예전에 수사 가이드라인 이런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거는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치밀한 고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족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가족과의 관계가 왜 핵심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구속영장이 한번 이제 기각이 됐는데 그때는 최순실과 관련한 건 없었어요.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거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래서 왜 그거를 직무유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고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덮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처가와 관련되지 아니한 우병우 수석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공 시절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전기환 씨가 경찰과 관련된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했을 때 바로 그 전기환 씨가 가장 친했던 사람이 장인 이상달 씨거든요. 예.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오늘날 있게 된건 오공 시절부터 우병우 수석을 우병우 검사라고 부르지 않고 이상달 사위라고 이 법조계에서나 혹은 정관 재계에서나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서 이 사위가 키워주고 사위는 또이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법조계의 인맥을 기흥시스로 데려다가 골프치게 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인맥을 키워오고 또 정강이라는 회사를 그때 정강중기라는 회사를 이상달 장인이 키워오면서 사실 지금의 400 몇억의 공직재산 그 신고한 그 돈도 사실 다 거의 처가재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과 연관된 그 모든 것들이
처가의 어떤 그런 인맥, 처가의 돈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우병우 수석, 현재 우병우 수석이 존재했을까?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미 이상달 씨가 그 옛날부터 관련이 있었다라는 어떤 정황 증거 또 증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과의 관계를 수사하지 않고서는 우병우 수석의 수사라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네. 박영수 특검이요. 우병우 영장 청구했다가 발부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특검 마무리하면서 근데 검찰에서 다시 우병우 영장 청구하면 100% 발부될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며 그 특검은 특검법으로 돼 있었고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고 추가 혐의가 뭔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런 국정농단과 상관없는 좀 그 개인 가족 비리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은 가능한데 네.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당일 이후에 한번 이제 해경의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서 청와대와 어떤 교신인지 확인하려고 그때 광주지검에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막았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특검의 서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직권남용이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에서 그때 영장 청구할 당시에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엔 영장 발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포함이 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거고 또 하나는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부분도 과거 1기 특수본에서부터 정리가 됐었는데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뭐 세금 탈루나 뭐 수임 관련해서 비위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고 특검에서 조사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수사를 하면 이번에 영장 청구란 100%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박영수 특검의 태도였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 뭐 특수본 2기에서도 우병우 수석을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는 사실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아마도 오늘 내지면 영장 청구 일자를 밝힐 텐데 이번에는 우병우 수석이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게 법적 일반적 관측입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사실 이 거대한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 맨 처음 시발점을 생각해 보면 검찰 법조 비리 사건 이런 것 캐다가 결국은 우병우 씨 이름도 거론이 되고 그때도 이미 처가 쪽에 부동산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처가나 이쪽 자기네 가족들의 이야기를 빼고는 사실 수사가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저에게는 거의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죄수의 딜레마에 지금 좀 두 사람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게 어떤 얘기인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이게 혐의가 이제 어떤 공동정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 엇갈렸을 때 어떤 식으로 조금 이제 형을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두 사람이 같은 입장을 취했을 때가 최선과 차선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 사람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형량이 좀 감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일관되게 인정을 한다면은 뭐 좀 감형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차선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쪽이 부인하고 한쪽이 인정해 버리면 이게 서로에겐 굉장히 최악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죠.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예. 양쪽이 다 부인할 땐 저기 보면 혐의 소명을 실패할 경우 가정이죠. 그럴 때 형량이 감소하는 건데 저 경우도 둘 다 부인했는데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면 둘 다 가중처벌 받는 거고요. 이제 저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계속 부인만 해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인정을 하면 어떡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내가 인정을 하면 인정한 사람은 당연히 반성을 하고 있다,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다, 자백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형량이 떨어지겠죠. 예. 그럼 이 사람의 인정 때문에 저 사람이 부인한 거에 대해서 보강 증거 하나 추가로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혐의가 명백해지니까 당연히 한쪽의 혐의는 더 중하게 판단이 돼서 형량이 가중이 되겠죠.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죄수의 딜레마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계속 지금 한 방향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최순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처음에는 그 신여였다, 그냥 내 오랜 직이었다였다가 지금은 철저히 속았다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 심경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죄수의 딜레마, 저 얘기가 그대로 정해져서 최순실이 인정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이 굉장히 중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뭐 그 부분이 죄수의 딜레마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최순실 씨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지난 1월부터 계속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압박적이라서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의지가 있나 제가 정말 너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개인 이득을 취한 건 없다라는 부분인데 개인 이득 취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납득 못하는 거죠. 정유라와 관련해서 승마지원금 받은 거는 받았잖아요.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냥 저렇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그럼. 객관적인 증거가 딱 있어도 그냥 부인이에요. 근데 저기서 그 얘기하잖아요. 뭐 특검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검사도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 삼아야 되는 게 절차예요. 네. 특검이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특검에서 나온 증거는 다 무효입니다. 네. 뭐 이경재 변호사도 일관적으로 택하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관적인 전략을 택하기에 앞서서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보인 태도들을 보이면 살펴보면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최순실 씨 사건 관련해서는 좀 더 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